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굴레라는 제목의 현경숙 작가의 단편소설입니다. 인간에게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씌워지는 굴레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버리는 주인공의 애달픈 노력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작품이 꽤나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읽는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쓴 현경숙 작가는 1994년 벙어리 뻐꾸기라는 작품으로 단편소설 부문에서 순수문학 신인상 수상을 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 95년엔 단편소설 상봉 그리고 라는 작품을, 96년엔 단편소설 효창장을, 그리고 감시카메라, 존재의 늪, 그림자 더듬기와 장편소설로 이별이라 하기엔 이란 작품을 쉴 새 없이 창작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특히 현경숙 작가는 우리 파피루스 채널에서 여러 작품이 소개된 아주 친숙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감시카메라, 굴비, 표창장, 벙어리 뻐꾸기, 네살배기의 삼개국어 등의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작품들을 못 들어보셨다면 오늘 작품을 감상하시고 나서 또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굴레, 현경숙. 고전과 첨단의 건축미가 어우러진 삼청로. 문화라는 체에 걸러진 듯 쉽게 공기의 흐름에서조차 멋스러움이 느껴진다. 경복궁 돌담과 마주 늘어선 현대식 미술관들 사이사이에 들어박힌 이물질 같은 프랑스 문화원과 수도 육군병원. 이곳에선 사진 현상소와 구멍가게조차도 조화의 숲에 둘러싸여 고풍스러움을 풍긴다. 그러나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듯 50여 미터 안 골목을 들여다보라. 밖에서 느껴지는 멋스러움과 고풍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시대의 자화상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청와대가 가까워 규제란 규제는 다 받는 곳. 신축은 물론 개축도 할 수 없어 퇴락해져 갈 수밖에 없게 된 동네 종로구의 사간동. 은밀히 숨어 나지막이 이마를 맞대고 버텨선 가옥들. 언제 닦여졌는지 모르게 너덜너덜해진 속살에서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골목길. 이곳 사람들은 여자의 치마 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지도록 대리석으로 번들거리는 대로변에 인도하는 딴판이게 허름한 일상의 나날을 보내고들 있다. 낡은 검은 기와 가옥들. 포클레인이 지붕 위에 턱 얹히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릴 것만 같은 몰골. 그녀가 갇혀 들어간 집도 이 일대가 그러하듯 검은 기와의 전통 가옥임에는 틀림이 없다. 내부야 어떻든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다. 내부는 주인이 신도시로 떠나면서 새를 놓기 위해 개조를 했다는 것인데 베니다 합판으로 칸칸이 막은 학고방 구조. 칸을 막은 방이 7개라고는 하나 정확하게 몇 세대가 들어 사는지는 알 수가 없다. 노숙을 겨우 면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목구멍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처지들이니 나처럼 생판 모르는 남남이 방 하나를 가로막아 몸을 부지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 않은가. 출구가 없는 내 방은 남자의 방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가 있다. 베니다 합판을 가로지른 바깥쪽이 남자의 방이고 안쪽이 내 방이다. 내 방과 남자의 방 사이에는 조금 세게 잡아당기면 금세 떨어져 나갈 베니다 합판으로 된 문이 달려있다. 엉성하게 짝이 없는 문을 사이에 두고 여자인 내가 잠을 이룰 수 있는 건 단 1분도 내 방에서 머뭇거림이 없는 칼날 같은 남자의 꼿꼿한 성품 때문이다. 이 작은 공간에 가로 세로가 20cm 정도 되는 창문마저 없었다면 수민들 제대로 쉬고 살 수 있었을까. 그것도 복이라고
창문 앞은 한 뼘 정도의 사이를 두고 붉은 벽돌담에 가로막혀 있다. 창문과 담 사이의 30여 센티 정도 되는 공간을 황소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갈증을 해갈하듯 창문을 열어놓고 속이 후련해지도록 황소바람을 흠씬 들이키고는 한다. 그렇게라도 남자의 방은 창문이 없다. 게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문마저 두꺼운 벤이다라서 문을 닫으면 빛이 새어들 틈이 없어 밤낮 없는 암흑 속이다. 두세 평 정도 되는 칸막이 방. 딱 한 사람 누워 잘 공간이고 겸상으로 둘이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 이런 곳의 안에 주방이 있다는 건 좀 엉뚱하다 싶다. 앞 뒷집 사이의 담을 헐어내고 그 위에 슬레이트를 얹어 만들어진 것인데 애초에는 토담이었던 것 같다. 그 슬레이트 위로 소나기나 쏟아지는 날은 장구를 두들겨 대듯 지붕이 요란 뻑적지근해진다. 그 요란한 빗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나는 내 머릿속이 하얗게 바래져가는 것만 같고 그러다 보면 귀가 먹먹해져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 그렇더라도 나로서는 안에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다행스러울 뿐이다. 이 방에서 자취를 하던 미선이의 것으로서 한 칸짜리 싱크대와 가스다이가 있으며 한쪽 구석엔 120리터짜리 냉장고도 있다. 칸막이 저쪽 남자의 방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다. 지금쯤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거리를 기웃대며 헤매고 있겠지. 본업에서 영영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던 남자도 이제는 포기를 했는가. 붕어빵, 호떡, 포장마차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널린 게 그런 장사들이라니 그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던데. 쪼그리고 앉아 벽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던가. 호들갑스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놀란 내가 화들짝 눈을 뜬다. 눈에 걸린 잠과 함께 자지러지는 정막.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몸살처럼 끈질기게 떨어대는 전화기를 나는 얄궂다 싶게 바라본다. 순간 빗금처럼 스쳐 지난 불길한 예감. 그러면서도 나는 아이들을 생각한다. 녀석들이 걸었나? 내 손은 어느새 송수화기를 집어들고 만다. 우연이니? 우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드릴처럼 파고드는 욕지기의 고통스러움. 내 심장은 이내 방앗간의 동력처럼 쿵쾅대기 시작한다. 피의 역류 현상인가.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다. 부들부들 경련까지 일면서 대꾸해야 할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와들와들 떨리는 손끝에서 송수화기가 나동그라져 떨어지고 만다. 나동그라진 그 자리에서 꽥꽥꽥 거의 울음 같은 단음절이 뚝뚝뚝 나가 떨어진다. 전화기 위에 송수화기를 덜커덕 얹어 놓아버린다. 재벌은 개 주었겠나? 여태도 저짓이라니. 다시 전화를 해대겠지. 전화선의 코드를 빼버린다. 여기도 들통이 나버린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게 돼버렸다. 또 어딘가로 옮겨야만 되겠지. 그러나 어디로? 그 어디로? 끝은 보이지가 않는데. 꼬여오는 분노, 풀을 길 없는 억울함, 헤어날 길 없는 막막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복잡거리고만 있다 보면 체념이라는 것이 찾아와 나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걸까? 한바탕 회오리에 휩쓸린 뒤끝처럼 마음이 이처럼 허허로울 수가 없다. 다시금 벌어질 끝간데 없는 술래잡이. 알아내었으니 전화를 해댈 것은 물론이고 찾아오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아이들의 수첩을 뒤져서? 그것 말고는 사실상 알아낼 방법이란 없는 것이지. 녀석들. 간수를 잘하지 않고 달구 새끼들 마냥 전화통 옆에 달라붙어 나한테서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나? 아니면 내가 때맞추어 걸어주었나? 큰아이 작은아이가 둘이 함께 번갈아 받았다. 엄마, 새엄마가 들어올 거래요. 엄마, 아빠 따로 떨어져 살라며
제법 어른스러운 말을 해주던 큰아이가 징징 우는 소리를 했다. 그럼 어떻게? 엄마더러 다시 들어오라고? 형보다 한 학년 아래인 중2짜리 작은 아이의 손으로 송수화기가 건네어졌을 때 던진 내 질문에 아니, 작은 아이의 대답은 단호했다. 큰아이도 같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볼이 미어치도록 울음을 악담은 음성들이었다. 왜 아니 그럴까? 녀석들로선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일이었을 테지. 그렇단들 어쩌리? 들어가서도 안 되겠지만 피해단의 끝이 이곳에서 붙잡히고 마는 꼴이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을. 예전 같지 않아 취직자리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던데. 그런데 나는 또 어딘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다 늦은 이 나이에 역마살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가닥이 잡히지 않아 쪼그려 앉아만 있자니 졸음이 바위덩이처럼 밀려 내려온다. 얼굴이 절로 두 무릎 위로 떨어지고 만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없이 나무 토막 같은 몸이 어둠보다 깊은 늪 속으로 침잠에 들어간다. 절망의 끝도 같고 죽음의 바다인 듯도 싶다. 깊고 깊은. 어에, 일하고 있는겨. 갑작스런 소리에 걷어올려진 눈꺼풀. 빛의 희롱을 못 견뎌하며 까물까물 떨어댄다. 남자가 문을 열고 건너오면서 스위치를 올렸나? 새하얀 광명이 눈을 콕콕 찔러댄다. 내는 또... 남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에 안심이라는 듯 혼잣말로 중얼댄다. 마음고생 때문인가. 그 얼굴에서 나는 고스란히 드러난 50대 후반의 나이를 읽는다. 그래도 남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아직은 나이가 늦다고 생각지 않는 태도다. 남자를 보면 내 처지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무엇이든 덤벼들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인다. 단, 남자를 보고 있을 때만이다.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낮에는 고드름 같은 좌절이 눈꺼풀에 주절주절 걸려들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리곤 한다. 그런데 하나 모를 일이 있다. 나 자신의 일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남자의 장래는 들여다보여지니 말이다. 뭔가 해내리라는 믿음이 간다. 다만 내 주제가 주제이고 보니 호떡이 됐든 붕어빵이 됐든 포장마차가 됐든 자신있게 덤벼들어 보라는 격려를 해줄 수가 없다는 그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에 대한 나의 이 믿음을 전해줄 수만 있어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의 문제라 치더라도 어떤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남자가 옆방으로 들어온 건 나보다 두 달 늦은 20날 전이다. 나라가 경제의 회오리에 휩싸이면서 그의 봉제업이 거래처의 돈 가뭄으로 덩달아서 파산을 맞았다. 공장은 물론이고 집까지 날렸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린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나 또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만큼이나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뒤끝은 또 어떠했는가? 남자의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고 하나 있는 아들은 군대로 피신해버렸다. 혼자가 된 남자는 오갈 데가 없게 됐다. 실의에 빠진 남자는 폐쇄된 공장 앞을 떠나지도 못했다. 사장이 그 지경이 돼버린 것을 보다 못한 미선이가 그를 이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칸을 막아 저쪽 방에 기거하게 해줬던 것인데 종업원과 사장의 처지가 뒤바뀐 꼴이었다. 남편을 피해 내가 숨어든 곳이 봉제업이었다. 부업으로 해본 경험이 있어 찾아나선 손쉬운 일자리. 그걸 어떻게 알아내고 아이들 아버지가 찾아왔다. 아이들이 끈아플 역할을 해주었을 것이다. 다른 곳으로의 피신. 피신에 가면 못하나. 이내 뒤쫓아와서는 자식 새끼, 서방 버리고 집 나간 년이라며 그 많은 재봉틀사들 앞에서 망신을 주어버리는 것을. 아이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뛰쳐나온 나를 두고 자기로부터 도망쳤다며 자존심에 대한 문제로 안갚음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들 아버지가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고 간 이후에 나타난 반응들이었다. 같은 여자로서 재봉틀사인 그녀들은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어 집을 나왔다는 양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해 오는 거였다. 잘못이 있으니까 맞지, 괜히 맞았겠느냐는 그런 태도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남편의 가슴 속에 똘이 져 있는 초등학교 출신의 자신보다 높은 내 고등학교 학력에 대한 자격지심을, 엉뚱하게도 내 고향 전라도를 트집삼아 손찌검을 해댄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늘에 대고 침 뱉는 격이라는 생각에 가슴 깊숙이 디밀어 넣어버렸다. 아이들 아버지의 그 같은 태도로 인해 나는 딴엔 조심하느라 책이라곤 손에 들지 못했고 신문도 펼쳐들지 않았다. 알아도 아는 체 하지 않았고 무슨 일에든 나서려 들지를 않았다. 아이들 아버지한테는 그것까지도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춰졌던가. 이러면 저렇다, 저러면 이렇다 해서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늘 손 팔매질을 해댔다. 같은 여자로서 재봉틀사들의 냉대가 또한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위로받기보다 따돌려져 마음 붙일 곳이 없었다.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했다. 아이들 아버지는 옮겨간 곳으로도 찾아봤다. 옮기면 찾고 옮기면 찾는, 숨고 찾는 숨바꼭질이 되풀이되었다. 아이들이 걱정스러워 전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늘 쫓아오라며 끈앞을 늘어놓고 다닌 꼴이 되었다.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늘 쫓겨다녀야 하는 처지가 얼마나 끔찍스러운 노릇인지. 그럴 땐 차라리 아무데서나 희죽거릴 수 있는 미친 여자가 부러울 뿐이었다. 쫓길 일 있나? 도망칠 일 있나? 불안을 알까? 근심을 알까? 몸과 마음이 갈갈이 찢기고도 미쳐나지 못한 나는 너무나 질긴 목숨이라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질릴 지경이었다. 머리가 벽에 짓지어져 피가 철철 흘러도, 날라든 주먹에 코가 박살이 나서도 살아남은 나는 과연 무슨 사명을 떴기에 한스러운 이 세상을 쉽사리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걸까? 바깥바람도 쐬고 할 일이제 이래 틀어박혀 있기만 했던교. 남자는 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인다. 그는 정말로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집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당당하게 할 말하고 매듭을 지어버리던가 할 일이지 이도 저도 아닌 그 태도가 뭐냐는 것이다. 남자의 봉제 공장이 마지막 피신처가 되었다. 아이들 아버지가 그곳으로도 찾아오지 않은 건 아니었다. 되지도 않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걸 보고서도 남자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는 것 같지가 않았다. 부부 싸움이겠거니, 잠시 저러다가 집으로 들어가겠거니 하는 태도였다. 그때 재봉틀사로서 이 방에 들어있던 미선이라는 아가씨가 기지를 발휘해 나를 뒤로 빼돌려주지 않았다면 더 많은 망신을 당했을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 아버지한테 끌려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처지의 나를 미선이가 이 방으로 데리고 왔다. 또 사장이었던 이 남자에게 부탁해서 완제품에 단추를 달도록 해줌으로써 안심하고 지내게 해주었다. 지금은 사장의 사업체가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그나마의 일거리가 없어졌고, 미선이라는 아가씨는 직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앞당겨서 2주일 전에 약혼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남자를 데리고 와서 미선이와 함께 복잡거리며 산 기간이 닷새였다. 남자와 내가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았듯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어도 주소는 각자 따로따로이다. 다행히도 봉지업은 주소가 서울이 아니더라도 문제 삼지 않아 취직하는 데에 걸림돌은 되지 않았다. 일에 있으면서 전화를 안 받았던겨. 남자도 전화를 해댔던가? 이번에는 무척이나 실망스럽다는 표정이다. 전화기를 남자의 방으로 옮기도록 내버려 두는 건데, 아이들한테 걸려오거나 내가 전화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이 방에 두어두기를 원했던 것인데, 남자의 방으로 옮겨가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전화가 오더라도 내가 저 방으로 건너가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 아버지로부터 다시금 쫓길 일도 없었을 것인데, 물론 그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아이들한테 내가 있는 곳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 앞에 놓인 토끼 새끼들 같아 마음을 놓을 수 없어 그렇게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빼버렸던 전화선을 다시 꽂아 보임으로써
받지 않은 이유를 행동으로 보여준다. 또 알아냈다 극입니까? 뒤틀린 심사를 속으로 뒤밀어 넣은 말투다. 대꾸도 못하고 있는 나는 고문을 당하는 심정이다. 글타카모, 이래 피하기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게 아이요. 그래야 저쪽에서도 포기를 할 끼고예. 자신의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림인가 남자가 불퉁스럽게 쏘아붙인다. 물론 내가 이런다고 될 일이겠습니까마는 도대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이 뭐란 말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낀데 얘? 나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남자가 분통을 터뜨린다. 후, 산다는 게 만만치가 않구마. 뾰족한 수가 없는데 생각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겠노? 고마, 저녁이나 일찍 지어먹고 치아 버립시다. 지금 당장 할 일이 그것 말고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투가 시원시원해서 듣기에 거북하지는 않다. 그의 말처럼 언제까지 심란해하고만 있을 일인가. 몸은 습관적으로 일어섰는데 머릿속은 정처가 없다. 냉장고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싱크대 위에 올려놓는다. 봉지 안에는 한 근 정도 되는 돼지고기와 시금치와 홍당무와 콩나물과 애호박이 들어있다. 낮에 미선이가 왔다 갔는데 남자가 미안해할까봐 슬그머니 냉장고에 넣어놓고 간 것이다. 그녀는 능력이 되면 갚으라는 조건으로 사글세 보증금을 빼가지 않았고 전화도 옮겨가거나 취소시키지를 않았다. 남자에게 포장마차 비용 정도는 대줄 것이며 장사가 시작되면 거리를 장만하는 일은 나더러 거들어주라고도 했다. 마음이 비단결 같은 여자다. 나는 각각의 야채를 저녁에 쓸 만큼만 덜어놓고 나머지는 남자가 들여다보던 벼룩시장 신문지에 말아 비닐봉지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둔다. 돼지고기도 달걀 크기 정도만 떼어놓고 냉동칸에 넣는다. 모처럼 해먹게 되는 돼지고기 찌개를 생각하면서 밥을 안 치고 야채를 씻어 쟁반에 담아놓는다. 내가 저녁을 짓는 동안 남자는 자신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벤이 닿인 주방 맞은편의 내 방 여닫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내가 밖으로 나갈 때 그의 방을 거쳐 지나게 되듯 남자는 세수를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내 방을 거쳐 지나야 한다. 수도와 화장실이 주방 쪽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미선이가 없고부터는 서로가 서로의 방을 거쳐 지나는 일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내가 남자의 방을 지나 밖으로 나가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남자가 내 방을 거쳐 지나게 되면 그도 또한 마음이 많이 불편했으리라. 보름 정도가 된 지금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져 당연한 일상처럼 되었지만 내 눈치가 보이기는 남자 쪽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볼일을 마친 남자가 내 방을 지나쳐 그의 방으로 건너간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나는 그가 무엇을 하고 가든 밥 짓는 일에만 몰두한다. 전기밥솥에서 뿜어오른 더운 수증기와 가스레인지의 불꽃과 찌개냄비의 뚜껑을 밀쳐내는 더운 김으로 냉랭하던 방안이 훈훈해진다. 음식 냄새가 방안에 가득하다. 맛깔스러운 음식 냄새보다도 나는 공기가 탁해서 화장실로 통하는 베니다의 미닫이 문을 열고 손바닥만한 창문도 열어젖힌다. 도롱도롱 얼음이 띄어진 동치미 국물 같은 차가운 골목바람이 맞바람으로 들이친다. 얼굴이 상큼해지는 게 박하사탕 같은 느낌을 준다.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지면 나는 답답증이 나서 견디지를 못한다. 그렇잖아도 차디찬 방은 더운 수증기가 빠져나가고 나면 더욱 냉랭해질 것이다. 지금이 5시 40분이니까 보일러가 켜지려면 20여 분은 더 있어야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대의 기름 보일러. 오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두 번 돌리고 아침에는 6시부터 30분간만 돌린다. 낮에는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나는 냉골주의를 견뎌내야 한다. 날씨가 맑을 때는 오히려 창문 밖으로 밀려 들어오는 바람이 훈훈할 정도이다. 그래도 나로서는 아이들 아버지로부터 쫓기지 않는 이 방이 더없는 자유의 공간인 것이다. 서울역, 전철역,
지하도에 널린 것이 노숙자들이라던데 노숙자들 가운데 여자들도 있나? 나에게 있어 이 안락함이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자는가? 아이들 아버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일이고 더구나 쳐들어와서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집을 나온 게 숨겨둔 남자 때문이었다며 오히려 부정한 여자로 뒤집어 씌울 것이 아닌가. 그러기 전에 내 쪽에서 먼저 이곳을 떠나야 할 일이다. 뭉구적거리고 있다가는 날벼락을 맞을지도 모른다. 나로서는 남자를 비롯해서 자유스럽게 나다니는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그 때문에 나는 밤이 되기만을 기다린다. 밤으론 벤이다 합한 이쪽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것이 사람 사는 집다워지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나도 살아있음의 존재로서 실감이 난다. 차린 밥상을 방 한가운데 놓고 옆방 문을 연다. 남자는 넝쿨 무늬가 들어있는 베이지색 카펫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다. 무늬와 색상만 다를 뿐 카펫은 내 방에도 깔려 있다. 내 방의 것은 미선이가 쓰던 것이고 칸막이 저쪽은 미선이가 남자를 데려온 뒤에 사다 깐 것이다. 방바닥이 냉골이라서 무엇이든 깔지 않으면 발이 동상에 걸릴 지경이고 엉덩이가 시려서 앉아 있을 수도 없다. 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내는 노크 소리도 듣지 못했는지 남자는 여전히 엎드린 채다. 노트에 뭔가 적으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뭇 진지한 모습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식사하셔야죠. 한참을 기다리다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낸다. 예? 아, 예. 밥 먹으라고 예. 남자는 그때서야 자지러지게 놀란 태도로 노트를 덮고는 벌떡 일어선다. 어떻게 뭘 하시기로 했나요? 어데 예. 이것저것 알아본 것으로 계산을 대보는 기지에. 돌아다녀 봤는데 좋은 데는 이미 차지가 다 됐고 어디다 해야 될지 고민인 기라요. 밤으로 나가보면 천지가 포장마차고 붕어빵이고 호떡 장사가 아닙니까? 구경 삼아서 저녁 먹고 낙항 나가볼랍니까? 그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 무서워가 어디 바깥 출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내가 대꾸를 못하고 있자 남자가 어깃장을 놓듯이 말한다. 미선이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재료 장만은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렇듯 비아냥거리니 조금은 매정하다 싶은 생각이 든다. 무게가 나갈 법한 몸집에 비해 남자의 몸놀림은 가뿐하다. 바로바로 응해오는 태도가 시원시원해서 내 마음이 가벼워질 정도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밥을 못 얻어먹게 된다는 듯이 가뿐하게 일어선다. 성격도 맺힌 데가 없이 화통하다. 그의 아내는 단지 사업체와 재산이 없어진 것만으로 저런 남자를 버렸는가. 미선이가 쓰던 2인용 흰색 호마이카 상에 돼지고기 찌개와 시금치와 콩나물 무침과 김치가 놓인 상차림. 그와 내 방 사이의 문을 통해 상이 드나들 수만 있어도 남자의 밥상은 당연히 칸막이 저쪽으로 들여보내졌을 것이다. 남자가 상 앞으로 다가앉는다. 그는 이내 수저를 들었고 밥을 먹는 속도도 빠르다. 빨리 먹고 비켜놔야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인 것 같다. 그때 깜짝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 그가 마지막 밥을 끌어모아 입으로 가져가려는 참이다. 그의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가 놀라워하는 것에 나는 제3자인 듯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 친구 이거 내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도 애들 아버지의 전화임을 짐작한 모양이다. 그러더니 이내 수화기를 집어들 태세다. 안 돼요. 그가 받기 전에 내가 다급하게 만류하고 나선다. 전화도 못 받을 그런 배짱으로 어이에 집을 나왔습니까? 내가 기겁을 하는 것에 그는 은근히 자신의 아내를 빗대어서 나무라는 투다. 독사 앞에 개구리 마냥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할 말은 고사하고 아이들 아버지의 음성만 들어도 내 가슴 속에서는 콩타작이 일었다. 입 밖으로는 아무런 말도 나와지지가 않았다. 그건
또 습관과도 같이 내 안에 자리가 잡혀져 우리 가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다. 나로서도 그런 나 자신에게 화가 나는 때가 많았다. 그렇지만 날라들 손팔매가 무서워서 끝내는 벙어리 냉가슴만 알아야 했다. 이 다음에 아주 잘못 되풀이기 전에 이쯤에서 고마 들어가 버리지에. 아이들 아버지는 나를 데려다가 살고자 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결코 놓아줄 수 없다는 속셈인데도 남자는 속 모르는 소리를 해서 내 복장을 뒤집는다. 내가 못 들어가게 되었대서가 아니라 아이들 아버지는 내 예상대로 그 여자를 들여놓았다고 한다. 나는 남자한테 반발이라도 하듯 전화기의 코드를 빼버린다. 그런 나를 어이없어하며 멀거니 바라보는 남자. 모르시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내가 뭘 모르는데 얘. 그럼 안다고? 무엇을? 자식 있는 옆에 내가 어딜 가랴 싶어 거칠 것 없이 휘둘러댄 폭력을? 전라도 옆에 내가 돼서 승진도 안 돼 재수가 없다며 이혼해놓고 살자는 우격다짐을? 그걸 견디다 못해 하는 수 없이 이혼당해놓고 살았던 것을? 표면상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은 그렇다 하지만 가장의 폭력으로 인한 가족의 정신적 피폐에 대해 이 남자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해는커녕 짐작조차 못할 것이다. 사장님께선 자꾸만 절더러 숙이고 들어가라고 하시지만 아이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위인이에요. 10원 하나 가지지 않은 빈몸으로 집을 나왔을 때는 제가 어떠했을 것이란 짐작을 그렇게도 못하시니. 그리고 아이들 아버지는 이미 여자를 데려다 놓고 살고 있다고요. 뭐라고 해? 언제 해?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고 보니 기껏 이런 식이라니. 내 스스로가 참담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언제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놓고도 사람은 이래 괴롭혀야 된다 그 말이지에. 그러기에 자기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말로 못된 인간이라 얘. 글딱하모 뭐 볼 거 있습니까? 저런 작자는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린단 말입니다. 이제야말로 당당하게 법대로 처리해 삐리는 기라요. 남자가 속 모르는 소리를 해대니까 사실을 털어놓아 버리긴 했어도 지금에 와서 법대로라니. 처음부터 법적으로 하려 했다면 다른 여자가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못 받아냈을 리 없고 숨어 다니지도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에게 법을 상대로 부모가 싸우는 모습까지 보이고 싶지가 않았다.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나로서는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록 하루아침에 사업체가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빈털터리가 돼서 고생길에 들었다고는 하나 짧은 기간으로 환경이 다른 남자가 어찌 남의 사정에 속속들이 이해가 될 것이던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겠다 그기요? 내사마 참말로 이해 못하겠습니다. 나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남자는 자신의 가슴을 퉁퉁 치며 궁시렁댄다. 그렇다고 밥도 안 묵소.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 상을 치우는 나를 남자가 책망한다.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남자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는가. 남자가 뽑힌 전화선을 연결시키고는 수화기를 집어든다. 그러나 이내 들었던 수화기를 내려놓고 만다. 가끔씩 보이는 행동이다. 저 남자가 전화하려다가 그만두어버리는 상대는 그의 아내? 그렇다면 저 남자도 그의 아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되자는가. 그런데 왜 아이들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전화를 하지 못하는가. 아내를 데려올 자신이 없기 때문인가. 남자는 머뭇거림 없이 이내 밖으로 나가버린다. 씻기나 할 모양이다. 떨거덕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앞뒤 집의 처마 사이에 들어앉은 옹색한 화장실과 수도, 한쪽으로 보이는 하늘. 오늘처럼 날씨가 맑으면 별을 볼 수도 있다. 남자는 성격이 깔끔하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들어와서도 양치질과 세수를 빠뜨리는 일이 없다. 볼일을 마친 남자가 자신의 방으로 건너간다.
우리를 부부로 알고 있을 이 집안의 다른 사람들처럼 나 또한 손찌검이라고는 모르는 저 같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혼을 당해놓고도 살아온 굴욕감, 매맞는 모습만을 보여준 부끄러운 어머니 상,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라도 같이 사는 것만이 아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것이냐는 반문. 부끄럽게도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에 대한 답을 내려놓고 있었다. 엄마, 아빠와 따로 살라고요. 때리거나 맞는 것으로 반복되어지는 생활이 오죽이나 지긋지긋했으면 자식이 부모가 갈라지기를 바랐을 것인가. 당사자들만이 바보스럽게도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몰라주었던 것이다. 못나게도 나는 뒤늦게서야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게 되었다. 찢기고 깨진 상처투성이의 몰골들. 행복은 터무니가 없고 지옥인들 이보다 더 심하랴 싶었다. 그때쯤은 나도 참고 살아야지 여자가 별 수 있느냐는 주위 사람들의 권고를 무시하기에 이르렀다. 아버지의 폭행을 바라보다 욕지기와 함께 대들려는 자식에게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는 뉴스 보도. 나는 그럴 가능성에 간담이 서늘했다. 큰아이가 저희 아버지에게 부자지간이 아닌 적대감으로 맞서는 순간을 지금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치 않은 주위의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어쩌는가. 무엇보다도 나는 행여라도 있을지 모를 그 불상사가 두려웠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나는 내 몸 하나 없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는 생각이었다. 이 방에 살던 미선이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거두어준 남자에게 은혜를 갚았다. 오갈 데 없는 나한테는 선심을 써주었고, 그렇다면 나는 20여 년간 자식을 낳고도 매맞으며 살아야 했던 게 전생에 지은 빚 때문이었는가? 그 빚은 아직도 더 당해야만 갚아지는 업보인가? 무엇이나 그곳에 고스란히 놓아두고 나왔다. 전화를 걸면 애틋한 음성들 거기에서 들려온다. 그렇건만 빈몸으로 내보냄도 성에 차지 않아 끊임없이 너는 나의 뒤를 밟아만 되는가? 갈 데 없이 나더러 땅으로 꺼지라는 것이냐? 하늘로 소수라는 것이냐? 하소할 길 없는 이 억울함. 재갈 물고 자지러져 죽으라는 것이냐? 유리창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들고 있다. 창 말고는 온통 검은 천을 드리운 듯이 어둡다. 방 안의 그림들도 어둠 속으로 잠겨들어 있다. 나의 날개도 축축한 밤의 입자에 적셔든다. 그래도 이 방은 불안함 속에서도 나만의 공간이고 나에게 익숙해진 나의 안식처다. 오늘로써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안식처. 이부자리를 편다. 남자의 방으로 통하는 문의 고리를 걸어 잠그고 불도 끈다. 촉감이 보드라운 카시미로 이불을 목 부분까지 끌어올린다. 얼마쯤 생각의 굴레를 맴돌다가 솜털처럼 보드랍게 어루만져지는 졸음에 스르르 눈꺼풀이 내려덮인다. 영혼의 안식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이 감미로움. 그러나 이 순간에 호두벼락으로 떨어지는 전화벨 소리. 나는 어느새 앞뒤 못 가리는 두려움으로 남자의 방과 통하는 문에 매달린다. 남자가 알아챘나? 문을 두드리며 고리를 걷어올리라고 소리를 질러댄다. 그제야 나는 문고리에 생각이 미친다. 손으로 더듬더듬 문고리가 손가락에 걸리면서 문 젖혀지는 소리가 났는가 싶었는데 순간 새까만 어둠 속에서 여자의 웃음이 불쑥불쑥 뜀뜨기를 한다. 바보 못난이라며 비아냥거리는 것만 같다. 오기일까? 그 웃음에 마구 덤벼들고 싶은 충동이 인다. 남자의 방에 불이 켜지는 순간 여자의 웃음은 온데 간데가 없다. 애들 아버지가 사람 잡아먹는 이무기라도 되는겨? 기겁을 하는 나에게 남자가 호통을 쳐댄다. 그래 무섭십니까? 다 끝났다 뭐예. 그런데 와 이 야단입니까? 더군다나 이건 전화라 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내한테 맡기소. 서있던 남자가 전화기 앞으로 털썩 주저앉는다.
그 순간에 나는 남자가 전화를 받음으로 해서 복잡하게 얽혀들 일이 빠르게 뇌리를 스친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 잽싸게 남자를 밀쳐내고 송수화기를 집어든다. 여보세요? 이게 그냥 전화 안 받는다고 못 쫓아갈 줄 아는 모양인데 넌 뛰어봤자 벼룩이야. 대뜸 쏟아져 나오는 욕지기. 내가 왜 아직까지도 저자로부터 이런 험악한 소리를 들어야 하나. 발끈 솟는 반발심. 참을 만큼 참았고 쫓길 만큼 쫓기지 않았나. 잘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왔나. 집에서는 죄인인 양 당했고 나와서는 피해 다니기만 했다. 오늘의 결과가 그 때문이었다면 누굴 탓하리. 처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스스로의 잘못이 더 컸던 걸. 남자가 내 처세에 대해 왜 그토록 질책했는지를 이제야 알 것만 같다. 아직도 날 매맞던 그런 여팻내로 보나 본데 적반하장도 유부수지. 나 몰래 여자까지 두었으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래놓고 뭐 자식 새끼 서방 버리고 나왔다고 뒤집어 씌워? 그렇지만 이제는 안 통해. 각오하라고. 당신의 행동 여하에 따라 법적으로 하던가 아니하던가가 결정이 될 테니까. 그리고 분명히 경고해 두겠는데 지금 한 말 허투루 들었다간 큰 코 다칠 줄 알라고. 뭐? 저년이? 수화기를 내려놓아 버림으로써 어이없어하는 아이들 아버지의 음성을 걷어치워 버린다. 진즉에 이처럼 했어야 했는데. 그랬더라면 새록새록 억울해지는 마음. 비로소 나는 내 스스로가 뒤집어 쓴 내 안의 굴레를 훌러덩 벗어던져 버린다.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안으로부터 썩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거나 작은 열등감을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소설의 주인공의 남편처럼 학력에 대한 것에서부터 돈에 대한 또는 외모에 대한 또는 성격에 대한 등등의 열등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열등감 때문에 난폭하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아주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생각한데 그것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오히려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령 외모가 문제라면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자신감을 얻으면 될 것이고 학력이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찾지는 않고 그냥 남탓만 하고 있게 되면 결국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못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는 누구도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직 그 일념으로 열등감으로 열폭하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견디면서 도망치면서 살았던 그 결과는 어땠나요? 해결된 것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혼나면서도 주인공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매번 폭력에 노출되면서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사라져서 올바르게 생각할 여유마저 없었는지도 모르죠. 여하튼 문제는 스스로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건 옆에 사는 남자의 부추김이 큰 힘이 되었기는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젠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당당히 벗어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 저는 아주 기분 좋은 끝맺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해결했으니 그 다음 문제들도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면 그녀가 원하던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형경숙 작가의 굴레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